지혜 씨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그 시각 집 근처 세차장. 지혜 씨 아버지는 사흘에 한 번 이곳에서 꼭 세차를 하십니다. 개인 택시 휴무일마다 지키는 아버지의 첫 번째 일과죠. 언제부터 택시하셨어요? 작년 3월부터 우리 작은 딸이 사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지. 아, 따님 사주신 거? 그렇지. 부모님 댁으로 들어오면서 지혜 씨는 아파트를 정리한 돈으로 아버지께 중고 개인 택시를 사드렸습니다. 전에는 어떠한 걸 하셨어요? 전에는 용달에서 택시를 땄지. 퀵, 아마스 퀵. 딸이 사준 택시 매일 닦고 또 닦아도 그저 좋은 아버지십니다. 아, 그럼 우리 집에 효녀지, 효녀. 큰 효녀. 택시, 아유, 귀한 택시네. 그쵸. 그럼 나한테는 보물이지, 보물. 집에도 그 지혜 사단의 1호차. 저희 아빠가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. 아, 진짜로. 그래서, 아, 내가 잘했구나. 좀 스스로. 아버지가 좀 일이 항상 늘 잘 안 되셨어요. 사업하셨을 때도 그렇고. 어렸을 때는, 철없을 때는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.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엄마도 아빠도 나처럼 똑같이 되게 열심히 잘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된 거구나가 이해가 되더라고요. 이건 아주 어렸을 때 같고. 초등학교 때. 벌써 저기 40살 다 먹었으니 난 무한 거야 도대체. 오래된 사진은 빛이 바랬지만 아버지 기억 속엔 선명한 자식들의 어린 시절입니다.